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거 경운기 이거 몰았었거든? 경운기? 왜? 저거 일하러 갈 때 저걸로 막 하고 갔었어. 드라마 다 왔다 할머니네. 증조 할머니네. 못 올라가? 그래, 여기가 바짝 돼. 와, 여기 많이 다 올라갔네? 小朗哥还没有见过他的韩国真奶奶，这次我们带小朗哥第一次去乡下的他们的家，但是现在他的韩国真奶奶就在养老院，所以他不在家，现在这个家是空空的，从我们家开车大概2个小时多，当天回来太累，所以今天。 住一个晚上在韩国真奶奶的家，然后明天去养老院找他。哇， 여기 진짜 이거 앞에 다 이걸로 만들었네. 원래 여기까지 길이었는데 길이 넓어서 차 여기까지 올렸었는데. 이 앞에서 농사 짓나 봐. 맞네. 와, 냄새. 풀 냄새.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십니다. 어때 할머니 집? 좋아? 엄청 넓다 집이. 엄청 넓어. 가람아, 우리 오늘 여기서 하루 잘 거야. 알았지? 이거 나 맞나? 이거 가운데 거 나 맞지? 이 사진, 이건 돌사지. 나 100일 때? 이것도 나야? 돌사지. 이건 나 돌 때? 나 첫 돌 때는 가람이랑 별로 안 닮았는데? 가람이가 더 이쁘네.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환갑대지. 할아버지 환갑대? 야, 젊으셨네. 불 나오나? 나오네. 여기 할머니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야. 이런 거 요리 장비하고 농사 질 때 장비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이거 봐봐,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걸로 옛날 할머니가 그 칼국수 만들어줬대. 그치? 칼국수 봉이네 이게. 이 칼국수 봉, 와, 이게 세월이 느껴지네. 진짜 이거 봐봐. 와, 이거는 우리 말고도 아빠부터 칼국수 해먹인 그 봉이잖아. 칼국수. 와. 와. 이런 문이 있잖아, 이런 항문이 나무 막 이런 거. 맞아. 할머니가 이런 거를 다 안 버리고 가지고 계셔가지고. 근데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셨다. 그릇도 봐봐. 와, 이거 완전 진짜 요즘에 이런 그릇도 보기 어렵잖아. 그럼. 근데 오히려 이뻐, 이런 게 지금 보면, 그지? 깨타는 거. 봐봐. 이런 거 막 여기서 이렇게 막 깨타는 거 이렇게. 맞아, 맞아. 깨타는 거. 맞아. 봐봐. 하나 이렇게 해보자. 봐봐. 이렇게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여기도 봐봐. 여기 시골 냄새가 확 올라와. 할머니 옛날에 고추 농사 지어서 고추 냄새 확나는데? 와, 이거 봐봐. 선풍기 봐봐. 와. 가람아, 선풍기 봐봐. 진짜 옛날 선풍기. 이거는 진짜 몇십 년 된 거냐? 우와. 자주 화면에서 보던 거 아니야? 아빠, 밥 먹다 이걸로 뭐. 시계 지금 몇이야? 시계야? 이거 시계 아니고, 이거 무게 재는 저울이야, 저울. 봐봐. 슛? 하면 이렇게 올라가. 슛? 없다, 진짜네. 진조,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계셔. 바람이 가서 내가 할머니한테 빨리 나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할머니 손도 잡아줄 거지? 이렇게 나 우리 먼저 간다. 진짜? 조금만 기다려. 왜? 바람아, 방금 고양이 봤지? 새끼 고양이. 응. 새끼 고양이 어디 있나 찾아볼까? 어디 있나? 저기 있나? 되게 진짜 시골에 갔지. 그러니까. 옷도 무슨. 가람이 이렇게 입혀니까 완전 시골에 갔지. 시골에 갔는데 지금. 내려가자. 여기 밑에 그 느티나무 있잖아. 그거 한번 보고자. 엄마. 강아지인데. 시골에 거칠지. 가람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지. 이거 나무 봐봐. 이거 엄청 큰 나무 봐봐. 이거 나무가 300년 된 나무야. 300년 된 나무. 와, 엄청 크다, 그치? 형이네, 형 같은데? 형 안녕 해, 가람아. 아, 얘 물총 들고 있구나. 그래서 하지 마 그런 거구나. 멋있다. 물총 안 들고 다니고. 나만 가라. 아, 자. 봐라, 형아, 물총 쏴가지고 무서웠어? 물총 맞으면 시원하잖아. 와, 고양이 너무 이쁘다. 깨끗한 거 보니까 집고양이 같은데? 이거 봐, 사람 안 무서워, 이거 봐봐.
고양이들. 진짜요? 예. 여기 저긴데 밥을 조금씩 주니까요. 양하고 식대 그냥. 아, 키우시는 거 아니고? 아니. 아, 밥 주니까 오는구나. 아, 여기서 밥 주니까 지금 귀찮아 죽겠어. 고구마, 옥수수, 이거 고추, 이거는 땅콩 먹는다. 얘는 다시마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고추 심고 막. 근데 지금 이제 할머니 안 계시니까 저희 옆에 집에서 키운다고? 지금 내일 지금 면에 들어야지. 꺼내줄게 잠깐만. 옷 가져왔어 내가. 내 옷? 어. 잠옷 나도 가져왔는데? 짜라라. 시골 오면 원래 이런 거 입어줘야 되는 거야. 꽃무늬네? 짜잔. 아이고야.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哦，错错。小两个出生那一年，我们回来韩国两次，但是那时候小两个太小，我们不敢带他开车去那么远，叫韩国真奶奶。所以想说，小两个待定的时候再找他。但是我们后来就没有机会回来韩国了嘛，所以今年小两个长这么大，才回来韩国。但是回来韩国又不能。 直接找他，因为韩国的养老院到现在一直没有开放，然后最近才开始慢慢的开放，签约好的话，就可以去。한식과 대만식의 콜라보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맛있겠다. 나도 이거 이따 한입 줘. 먹어봐, 먹어봐. 아니 맨날 시골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삼시세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컵라면 막 이렇게 해 먹고 막 이런 거 데워 먹으니까 좋지? 할머니가 보셨으면 극노할 일이야. 딱쩍은 나이인데 딱쩍은 나이인데 더 신나네. 더 신나. 깊이 깊이. 现在我们要进去养老院，我们就要做 PCR 或是快筛。 PCR 的话，前天要做；快筛的话，当天就是要去养老院的那个当天自己做快筛，然后阴性才可以进去。哇， 진짜 덥다. 오늘 38도까지 올라간대. 38? 와. 아무도 안 나오지? 가서 할머니 빨리 나와요. 불러. 빨리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할머니 빨리 나와요. 이제 빠이빠이 해야지. 빠이빠이. 또 올게요. 그래. 또 올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저희 할머니한테도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바람아, 우리 이제 저기 시장을 할 거야. 전통시장. 가서 증조 할머니 좋아하는 거 음식들 좀 사가지고 이제 증조 할머니 만나러 갈 거야. 증조 할머니가 가람이 너무 보고 싶대.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어, 진짜네? 여기도 어린이집 있네? 여기 두 명도. 여기 어린이집이야. 여기 아직도 애들이 있긴 있나 보다, 그래도. 이게 달린 거냐? 그럼 이거 봐, 옆에. 와투지. 와투지, 가람아. 우와. 가람이 좋아하는 와투지다, 와투지. 야, 만두 진짜 맛있다, 근데. 만두 맛있지. 이게 피는 얇은데 속이 꽉 차 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시골. 파는 만두는 솔직히 막 속이 꽉 차 있진 않잖아. 이거는 뭔가 꽉 차 있어, 만두. 맞아. 시골 인심이야. 이게 할머니 만두, 할머니 만두. 할머니 마음 만두. 진짜 어머니 만두 만두가 이렇게 맛있었어? 맞아, 맞아. 딱 김치 딱. 할머니 만두 더 맛있었지. 속도 더 꽉 차고. 아빠 다 먹었어? 가람이 다 먹었어? 응. 배불러? 응. 배불렁 나왔어? 어휴, 배불렁 나왔네, 어휴. 블루베리야? 예, 예쁘다. 와, 봐봐. 블루베리가 이렇게 커, 알맹이가? 블루베리예요. 어디가? 어디? 불났나봐, 그라마. 이제 증조 할머니 만나러 갈까요? 자, 잘 갔다 올게요. 잠깐 떴어? 안녕. 할아버지.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할머니. 할머니. 경훈이. 경훈이에요, 경훈이. 증조 할머니야. 할아버지의 엄마야, 할아버지의 엄마.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봐, 가라마. 할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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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기 때 사진만 봤죠, 어머니. 봐봐요, 누구 닮았나 봐봐, 한번 할머니. 봐봐. 진짜 닮았겠지. 누구 닮았어? 아이고, 이뻐. 어머니,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지혜피 닮았죠. 지혜피 닮았던가? 할머니만 잘 맞으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아이고. 빨리 나으세요, 그래. 빨리 나으세요. 에이, 빨리 나으세요. 가랑아, 할머니 주려고 뭐 사왔어? 맛있는 거 사왔지? 손자가 할머니 주려고 자, 보자. 사람이 부침개 이따가 드셔. 떡 드려야지, 그래. 할머니 드세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그렇지. 자, 이제 안 닮았어요? 나 아기 때랑 닮았어요? 엄마 닮아야 되는데, 더 이쁘게. 가람아, 몇 살이야? 큰 소리로. 4살이에요. 벌써 4살이에요. 징조 할머니 본다고 지금 대만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똘똘해? 똘똘해. 너무 똘똘해. 지 아빠보다 똘똘해가지고 막 이겨먹으려고 그래. 건강하세요.